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9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학교에 경영대 학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김경일 박사님 나오셔서 성경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공독 이후에 이어서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며 우리 트랙스 캔디데이트 우리 세레브레이션 할 때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빨리 트랙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ATS 우리 하시는데도 이렇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면 ATS도 숙히 이루어질 줄 알고 아멘.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독해 주신 이후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무지개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꿔졌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3절로 16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새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저 목소리가 상당해서 참 근질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더군요. 밥 한 그릇 사는 적이 없다 하는데 제가 사드려야죠. 제가 사는 것도 있고 제가 이런 귀한 자리에 설교할 수 있다는 게 큰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해가 쨍쨍 뜨는 때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은 노아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3일 올라갔습니다. 엄청 큰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방주의 사이즈는 오늘날 너무 보통이 쉽게요. 그거를 10개씩 두열로 배라는 걸 믿어서 축구장보다 길이는 더 길고 폭은 약간 조금 덜 때 상중하 3층으로 되는 것이라 거대한 선박이죠. 아마 사람들이 처음에는 혹시나 그랬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들은 이래서 미쳤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날에도 홍수의 때를 준비하느라고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그 6장 20절 말씀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했다 이랬습니다. 오늘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뭐 오늘 시대의 흐름이나 우리 조국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도 정말 조자 필신의 열악화가 있지만 우리 선지자들을 만들어내는 신학교를 시작하는 학교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이익관계나 자기의 그 생각에 준해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도 있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믿는 세상 가치관에 모든 모순이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세월호 비극에 여러분도 헌금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잘못된 가치관의 모순들이 모여가지고 어린 생명들을 그렇게 많이 헛되게 죽어가게 만드는 비극을 만들어 놓은 것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우리 전체의 사회와 교회의 아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학교, 미래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먼 미래까지 준비하는 학교가 되기를 빕니다. 두 번째, 노아는 방주의 방관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했습니다. 7장 16절에 보니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네 여호와 앞에서 그를 닫아 놓으시니라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가슴이 철렁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n the Lord shut him in. 확 닫아버렸다 임마. 나오지 말아라. 물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확 막아버린 것이겠지만 다른 뜻으로 보면 사람이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너와 할 수 있는 것 하나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 그것만 그의 소망입니다. 그분만이 그를 보내주실 것, 이제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주를 여실 것이라는 것만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답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사방팔방과 막혀있는 삶의 일도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간다고 온 땅에 물이 가득 차 움직이지 못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지 다른 어떤 도리와 방법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책방에 들렸더니 어느 작은 시집인데 책 곧장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혼자 서 있는 사람에게 왜 우느냐 묻지 마라 했습니다. 이정환한 사람이 쓴 시집인데 길 위에서라 이런 시집입니다. 길 위에서는 나는 서러웠다.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길이었으므로 돌아가자니 너무 많이 걸어왔고 계속 가자니 끝이 보이지 않아 너무 막막했다. 허무와 슬픔이라는 장애물 나는 그것들과 싸우는 길을 간다. 나는 더듬으며 길을 간다. 그대여 너는 왜 저만 제 멀리 서 있는가. 왜 손 한번 따사하게 잡아주지 않는가. 확신도 없이 혼자서 길을 간다는 것은 늘 쓸쓸하고 눈물 겨운 일이었다. 아마 조자 크리스천이 여기 이르기까지 우리 청장님과 더불어 리더들은 이런 심정이 많았을 겁니다. 뒤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손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확신도 없고 확신도 없이 혼자서 이 길을 간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한국 남자의 숫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 중소기업의 사장들의 공통점은 다른 다 차이점이지만 딱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단밤에 꼬이꼬이 혼자만 슬쩍으로 온 경우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픈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외로운 경험도 가지고 오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단 이재명 목사들이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에서 저에게 회장이 부탁을 해 목사님 젊은 사람들에게 뭐 도움될 만한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좀 나이 들은 사람도 아닌데 뭐 그런 걸 부탁하냐 그래도 너무 진지하게 부탁을 하길래 제가 이런 제안을 얘기하다가 마지막 부탁한 게 컨시스턴시입니다. 꾸준하게 해라. 꾸준하게 해라. 목회하다 보면 수천 번도 그만두신 때가 많은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합니다. 여기에 계신 조지아 크리스천의 오늘의 주역들 가운데 이 끊기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동감하시다 생각합니다. 누가 조지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가 정말 안내원에도 않지만 이번에 저희 인터넷에 들어오는데 조지아 크리스천 출신이 에머리더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는 학점이 인정되는 이 학교까지 갈 거라고 누가 생각해요? 아마 본인들도 생각 못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 길을 가서 여기 온 것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그만둘까라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뒤돌아가 감사한 것은 그래 포기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두지는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수도 없이 그만뒀을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바깥에 비가 천하를 뒤덮는데 방주에 갇혀있는 노아의 마음은 어째서요? 하나님이 열어줄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저희 보물을 놀고 생각하다가 아, 이 세월호가 아직 비극이 아직도 아픈 상황이 있는데 자, 이 의미가 뭘까? 어른들이 열어주기를 기다렸던 건데 열어주지 않는 세상 노아의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들이 정말 시대 소망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신뢰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 아 그렇구나. 조지아 크리스천을 졸업한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이 문을 열어준다고 밀어주는 것이지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꽁꽁 닫힌 이 문을 꼭 열어주시리라. 신뢰를 해보고 저는 한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젊은이들에게 어른들이 신뢰성을 놓쳐버린 그것만큼 큰 비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무기함을 그 아픔과 마찬가지로 이제 한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이제는 신뢰를 놓쳐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아픔입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학교가 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정리하면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고 합니다. 왜 구름 속에 담아두셨어요? 매일 무지개를 어디를 가나 보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잘 안 보이도록 구름 속에 담아주셨다고 합니다. 항상 잘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앞날의 구름이 보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대로 구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다 알지 못하며 우리는 약속 믿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때로 어려운 길, 아픈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좋은 열매들이 많습니다. 신경님 시인이 쓴 나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무를 뒤덮은 사람만이 아니라 반듯하게 잘 자란 나무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나고 큰 나무는 제치려 하느라 오히려 좋은 열매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쯤 부러졌구나 가지를 친 나무에 또는 못 나오고 불품 시작한 나무에 보다시라고 단단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우쭐대며 우쭐한 나무 이웃나무가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사람 사는 일이 어찌고 이와 같을까. 조지아 크리스천도 최고의 엘리트들이 시작한 학교는 아닐 것이라고 본인들도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엘리트들은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내는 것은 바로
상처가 있는 것 같고 구부러진 것 같지만 아픔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그렇게만 믿는 믿음으로 자라난 사람들이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에 의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도 정말 에모리에 조작 들리는 데가 학점이 인정되는가 지난번에 와서 설교하면서도 긴다는 거 했었습니다. 계속 우리는 의심을 가지고 또 바라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심에서 앞으로 개척해 나가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얻지는 못했지만 바라보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현실 가운데 참으로 오래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소망의 순례길의 기다림이 요구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종의 후보가 되신 생각한 새로운 시작인데 이 기쁜 날 제가 더 좋아하는 노래 하나를 부르고 싶지만 부를 자신이 없어서 가사 하나씩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 노래 아시죠? 언제 봐도 감동적인데 그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누가 뭐래도 여자 주인공 줄리 앤드루스가 아이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낮지도 미력에 숨이 막힌 남다른 역사의 질인데 아이들과 함께 산을 넘으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춤을 추며 부르는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목은 Climb Every Mountain.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을 보자. Climb Every Mountain, Search High and Low. Follow every byway, every path you know. Climb every mountain, ford every stream, follow every rainbow. Till you find your dream. 산에 오르자, 높고 낮은 곳을 오르고 모든 장세길, 보슬길 따라 계곡을 따라오르자. 모든 무지개를 따라가자. 너의 꿈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가사가 이렇습니다. A dream that will need all the love you can give. Every day of your life, for as long as you live.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꿈을 찾을 때까지, 매일매일 생명이 가는 날까지, follow every rainbow, till you find your dream. 무지개를 따라가자. 너의 꿈을 찾을 때까지. 나치독일의 지하에서 도망 나오는 사회에서 부르는 노래, 그 민족, 그 가정 역사의 현재는 암울하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꿈을 가지고 산을 넘으면서 어린들과 어른이 함께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우리 삶의 현실에는 항상 구름이 있습니다. 때로 짙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둡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름에도 불구하고 무지개를 따라 노래를 부를 뿐입니다. 꿈을 찾을 때까지 무지개를 따라 믿음에도 살면서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는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민 공동체의 역사를 보면 꿈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만 노아처럼 햇빛째는 그날에도 상위에서 방주를 지었던 선구자들이 성장되어 있음을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인들이 세운 신학교를 오늘의 일교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아픔과 어려움과 보이지 않는 그런 것 같은 현실이 있어도 무지개를 따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총장님과 도우는 모든 리더들을 통해 그 꿈을 이뤄나가는데 권신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에 참 하나님 축복하여 함께 하신다. 칭찬받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본교 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승부하시는 이호 박사님 나오셔서 그동안의 ATS 핸디베이스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KTS 전형 후보 입증 경과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 크리스천대학교 신학교는 2014년 2월 4일 ATS라고 불리는 금미주 신학대학원 신학교협의회로부터 정현 후보 교육관으로 인정받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미주 신학대학협의회로 불리는 이 ATS는 미 연방교육청에서 인정하고 있고 애틀랜타 인근의 에머리 대학의 캔들러 신학대학원 또는 콜롬비아 신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금미주 280여 개 명문 신학대학원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조지아 크리스천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정회원 후보 기관으로 인증된 것이고 국내외 모든 신학대학원과 학위와 학점 등을 상호 교류하고 또 향상된 신학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신학기관으로서 공인받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경과에 대한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2년 6월 ATS로부터 주내원 후보로 인증을 받습니다. ATS는 세 종류의 멤버십이 있는데 그 첫 단추와 첫 시장이 주내원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정회원 후보, 그다음에 세 번째 회원이 정회원 되어지는데 저희가 첫 단계인 주내원을 2012년 6월 갖게 되어지고요. 2014년 3월 작년에 정회원 후보 심사를 받기 위한 자체 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2014년 11월 7일 8일 이틀에 걸쳐서 ATS의 심사관 닥터 레스터 루이스가 방문하여서 이틀간 본 신학대원의 여러 가지 자체 평가에 따른 실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사의 평가에 따라서 2014년 2월 ATS 골드업 커미션에서 저희 대학을 저희 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정회원 후보 회원으로 인증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80여 개의 캐나다 또 이 미국에 있는 ATS 회원 대학교 내에 여러 큰 도시 내에 저희 대학처럼 한이 세운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 중에서 현재 ATS 후보군에 ATS 멤버십에 들어가는 학교는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회원 후보를 갖고 있는 대학은 두 개고요. 저희와 같이 정회원 후보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세 개입니다. 나머지 다섯 개 학교는 주는 회원 회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 대학의 ATS 정회원 후보를 갖게 된 것을 축하하면서 축사해 주시는 세 분이 계시겠습니다. 먼저는 본 대학의 이사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김성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AKFC 회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중앙교회 담임 목사이신 한병철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틀란타 한인회의 회장이신 오영호 회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격적인 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김성환 총장과 함께 벌써 한 20년 전 황무지에서 신앙교육의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감격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Presbyterian Church USA 미국 장로교회는 10개의 유수한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곳 애틀랜타의 콜롬비아 신학교, 그리고 뉴저지의 프린스턴 신학교, 루이시에서 10개 미국의 여러 신학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백인들이 세워놓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 장로교회에서 우리 한인 목회 또 소신종 목회를 지난 25년 동안 담당하면서 20년 전에 꾼 꿈은 우리 한인계 신학교로서 미국 장로교의 수준에 맞는 그런 신학교를 꼭 세워 주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미국 장로교회도 뭐 같은 그런 높은 수준의 신학교를 세워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그런 학교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뿐만인 것 같았고 또 몇 분 신학교에 관계된 리더십들과 함께 한 3년 신학교를 세우기 위한 컨설테이션도 해왔지만 도저히 It's impossible, 꿈은 아름답지만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해서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알아봤을 때도 저에게 꿈을 주셨고 같은 꿈을 가진 우리 김장한 청장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같이 이 학교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허락해 주셔서 황무지를 저희들이 개관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꿈이 이루어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참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희 선친 김현승 시인의 시 가운데 플라타나스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꿈을 아느냐 내게 물으면 너의 머리는 어느덧 저 푸른 하늘에 젖어 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례원 자격을 받게 됐을 때 2년 전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장로교회에 속한 10개 신학교 총장들이 저희를 초대해서 같이 자리에 앉아서 저는 우리 꿈을 얘기했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의원 후보 캔디데이트가 돼서 다시 피츠버그에서 모이는 6월 모임에 저희들이 당당히 들어가서 함께 우리의 꿈을 이야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물론 장로교 신학교는 아니며 인디펜던트, 독립된 우리 한인계 신학교지만은 그러나 개혁신학에 입각하고 복음주의에 입각하고 특별히 에큐메니즘에 입각해서 오늘 이 탈현대적인 탈기독교적인 이 세속주의와 기술 만능주의가 팔을 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레슈얼 헤토릭, 이번 화이트 포키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선교하는 열정을 가진 그런 교회, 그런 학교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꾹꾹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자 목사님 시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이 목사의 시 가운데 깃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GCU, 특별히 스크롤 디비니티, 이 신학대학은 세계를 품는 선교적인 그런 놀라운 학교로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20년 후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자크리스천대학 김창환 총장님, 또 회골타 여러분, 모든 스태프, 학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제가 12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 올 때 북미주에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신학교들을 이제 설치하고 어느 학교를 갈까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그 학교를 살펴보면 이제 학교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그리고 히스토리가 있고 페컬티 스토리가 있고 꼭 빠지지 않는 것이 크리덴셜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학교가 어떤 크리덴셜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때 꼭 그 크리덴셜이 언급되는 것이 이 ATS 정회원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잘 몰랐습니다만, 이것이 이 신학교를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지아 크리스천이 바로 그 ATS의 정회원 캔디데이트로 승인받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조지아 애틀란타에 내려올 때 이 조지아 크리스찬 대학을 얘기를 듣고 보면서 과연 이것이 세련된 신학교인가 또 크리덴셜을 가지고 있는 신학교일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한 5년간 있으면서 본 것은 이 학교가 끊임없이 한 걸음씩 한
한걸음씩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밟아야 될 과정들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끈기와 그 집요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스팀보트가 뉴욕과 알바니를 운행하는 날 32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거북이처럼 그 강물을 헤치고 가는 그 배를 마차들이 타고 가면서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최초로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그 최공시간은 59초였습니다. 아마 제가 바람에서 떨어져도 59초는 무리에 대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비웃음과 그 비난을 딛고 오늘의 비행기, 오늘의 배들이 전 세계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가 시작될 때도 이 학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드니까 김정호 목사님 그 중에 한 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난과 비웃음을 빚어도 한 우리 충장님과 또 우리 팔꿈치 스태프 여러분들 이 믿음, 이 끈기, 이 노력으로 이제 2년 후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정혜원이 된 것을 축하하고 또 이 학교가 정말 이 이름 그대로 저는 조지아 크리스찬이 된 것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글로벌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세계를 품고 세계를 향해 나가는 그런 학교로 발전을 나갈 수 있게 다시 한번 소망하고 또 축복하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우리 조지아 크리스천 대학을 창립하시고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총장님으로 장기 집장하시면서도 학교를 잘 수고하고 계신 우리 총장님 나오셔서 감사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기 집권을 20년 하고 보니까 이제 퇴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 학교를 이끌어오면서 제 나름대로 해왔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필리핀 선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8년 됐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데 한 8년 정도 선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한 3년 전부터 우리 GMA 전체 기사를 하면서 우리 정수 목사님과 또 여러 고객님과 함께 성경 현장에 나 가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6개월 이상을 제가 학교를 배우고 성교지에 있는다고 구박하는 분도 있고 이참에 아예 사임하고 성교사로 가는 분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성교지에서 와서 좀 성교사로서 좀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학교가 이제 APS 정년부 후보가 되고 또 우리 출애스 정년부가 되고 또 USB에서 이 펩사를 통해서 그랜트도 받고 론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성장이 됐습니다. 아마 이것은 뭐 제가 혼자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여러분 기부해 주시고 또 스태프들이 다 같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대학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제 크리스천 대학은 김창훈 총장과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이 학교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세상적으로는 non-profit, COO1으로 되어 있는 non-profit 학교다. 교회가 non-profit이지 이 학교도 non-profit이고 non-profit입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계속 변명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거 많은데 학교는 도내적으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개인 학교라고 생각해서 아마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학교가 어려운데 우리 뭐 숨 벌릴 때도 없고 혼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우리 보직원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픈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제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슴 아플 때마다 가서 뭐 이렇게 잘 풀어지지 못해요. 소위 팩지라고 그냥 그러고 그냥 미안하다고 피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저희 학교가 이제 학교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20주년을 맞이하고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 트랙스 전 멤버가 되고 ATS 캠비 멤버가 되면서 또 주위에 있는 곳에서부터 많은 도움들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필리핀 신학교를 우리 조지아 필산 유니버시티로 우리 학교를 세우는 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케냐에 우리 이민연합교회와 GMA가 17년 전에 세운 이 초등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2주 케냐 선교를 갔다 왔는데 48명의 학생이 내년이면 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졸업하는데 이 학생들이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비전 시어를 하면서 그 케냐의 한 네 번째 도시가 키탈레라는 도시인데 그 키탈레에 우리가 학교를 세우면 저 학생들도 받아들이고 또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면 좋겠다. 이런 비전 시어를 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모금도 하고 이래서 작전된 헌금들이 한 5만 5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정유수 목사님이 주축이 돼서 펀드레이징을 해서 한 25만 불 정도 펀드레이징을 하면 우리가 케냐 키탈레라는 곳에 우리 조지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이 신학교를 세워서 젊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또 이미 교육은 제대로 못 받았지만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신학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식에 많이 붙어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학교가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도 마닐라에 한 25만 불 프로젝트로 마닐라에 계신 장로님 추천이 돼서 제 학교 요청도 와서 지금 리서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 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미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학교가 또 풍부대전부터 인물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창 대전이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제가 벌써 12월 달부터 이 내전의 조짐이 보였는데 그건 이게 현실화 됐고요. 제가 처음 갔을 때 밤새도록 호텔 앞에서 데모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자본부장 중으로 이호 교수님과 저 둘이 12월 중순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거기 시작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런 내전이 생기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갔을 때에 그랜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피신하는 키에브로 오고 지금 원래 4월 19일까지 외국인들은 다 철수하라고 명령이 들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서 교회 건물을 짓고 또 선교사님을 하던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 키에브로 많이 피신 나와 있습니다. 이제 5월 10일이 되면 이 이제 철도도 다 이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크라이나에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은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모범주의 신학교가 모범적으로 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우크라이나 모범주의 신학교하고 6월 둘째 주 월요일 날 MOU를 체결하면서 그곳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을 훈련하는 그런 훈련의 자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훈련도 하고 또 많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니카라과 제가 1년에 한 차례 꼭 갔다 왔는데 우리 니카라과 이영자 선교사님이 이번에 저희 학교에 오셔서 2주 동안 교육을 받고 가셨는데 우리 이영자 선교사님과 와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이제 잠깐 큰 이벤트는 될 수 있는데 실제 교육자들한테 도움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데 궁금증은 많고 해소해야 될 것들은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부탁을 해서 저희 학교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2주 동안 우리 교수님들이 발란티어로 나서서 2주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돈에 돈을 긁는 것마저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세우고 또 우리 학교를 통해서 이 신학교가 이만큼 발전됐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이 혜택을 받은 많은 분들이 이 선교 현장이나 이 목회자가 되었고 또 그 양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요청하는 것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들하고 그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의 목적도 바꿔야 된다. 그 선교의 목적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다. 이제 그분들이 받은 복음을 더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가 아마 이 자리에 있겠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눈앞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 학교가 하고 있는 이 네모 선교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학교가 더 뭐 경제적으로 뭐 이런 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그런 학교가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 학교가 ATS 우리 정립원 후보 기념으로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실용음악대학이 시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우리 한국에 우리가 보내면 좋겠다 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시기로 합니다만 평안한 마음으로 같이 여기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학교에